이제 5세트 배윤아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배윤아 서브, 표승주의 리세이브. 라자레바 성공! 이 5세트는 첫 공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라자레바 선수의 오늘 성공률이 한 45%, 46-47%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 4세트에 15득점이에요. 네. 혼자 다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서브는 김희진. 임명옥의 리세이브 위에서 박정아 때립니다. 받아내는 조성화. 아, 표승규의 공격 아웃됐습니다. 아, 저런 범칙이 네. 아쉽죠. 표승규. 지금 이제 빈 곳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웃됐습니다. 아, 빈 곳보다도 지금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트 안에 놓이죠. 켈시의 서브. 라자레바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자, 라자레바. 뭐 4세트 이후에 공격의 임팩트가 더 강해졌어요. 네. 오히려 초반 세트보다는 이 후반 세트에 와서 더 힘있게 때리고 있는 라자레바입니다. 라자레바 서브. 아, 네트 걸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브도 네. 지금 자신있게 때렸는데 네. 지금 넘어갔으면은 거의 득점에 가깝지 않았나. 떨어질 수 있었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 네트가 안 맞았다고 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날카로운 서브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은행으로서는 좀 조심해야 할 바로 도로공사의 문정원 선수의 서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공사의 문정원의 서브 네트 타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라자레바 득점. 자, 또 방향을 선택을 네. 잘했어요. 뭐 때린 볼이 브로킹에 맞지 않고 통과가 되는데 뭐 수비도 가능한데 그 볼이 켈시 앞으로 가면서 네. 켈시가 수비가 안 됐죠. 역시 5세트도 공격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라자레바입니다. 34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박정아 뚫어냅니다. 올라가웃. 자, 반대로 또 도로공사에서는 전위에 박정원 선수가 있으면 박정원 선수한테 지금 비중이 많이 가 있어요. 네. 오늘 박정원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는 한 4-5%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대영의 서브 범실. 지금 서브 범실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네, 강하게 서브는 이제 때리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약간은 좀 날카롭게 좀 서브를 좀 때려서 네. 이렇게 낮게 통과를 시키려고 의도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에 걸리는 볼이 다소 걸리고 있어요. 자, 김수지가 나왔고 박민지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행. 박민지. 문정원 리세이브 받았습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박민지 살려냅니다. 김주영의 공격. 박정아 인. 들어오네요. 네, 지금은 그 수비된 볼이 어려워서 네. 이고은 선수가 짧은 볼을 달려가면서 언더로다가 올린 볼이 다행히 박정아 선수 동선 앞에 있었어요. 좀 짧긴 네. 했지만 그래서 박정아 선수가 공격 득점을 만들었죠. 나쁘지 않은 2단 토스가 된 거죠. 그렇죠. 4-4입니다 박정아의 서브. 오른쪽 후위 공격. 라자레바. 자, 라자레바 선수는 이제 5세트는 100% 성공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비가 저렇게 지금 문정원 선수가 지금 막 점프를 하듯이 저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감싸야 돼요. 그러나 지금 라자레바 선수의 그 공격 위력은 지금 4세트 이후에 더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5-4 기업은행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서브는 김주향. 문정원의 리세이브. 이동 공격 배윤아 브로킹. 라자레바의 브로킹 득점. 자, 지금은 이 브로킹은 크겠는데요. 지금은 저 라자레바 선수의 지금 공격이 지금 좋잖아요. 몸이 네. 지금 배윤아 선수는 라이트를 해서 라자레바 앞에서 공격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켈시한테 올려서 조성환 선수를 노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할 거면은 앞에서 섰다는 네, 아니 가운데서 네. 섰다는 네. 하나 앞에 속공이나 속공의 시 상관 없잖아. 네. 속공의 시에 상관. 네. 가자. 아!
뭐 김정민 감독도 그런 그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라자레바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라이트로 일부러 돌리지 말고 하려면 차라리 속공을 하려면 가운데서 만들어라. 사실 라자레바가 공격도 잘하고 있지만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아, 일단 높이가 있기 네. 때문에요. 6대 4, 2점 마지막 5세트에서 앞서고 있는 기어분행 서브는 김주창. 캐시의 공격 꽂힙니다. 득점.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이 네,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제타점을 잡아서 시원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4세트에 좀 주춤하니까 네. 믿고 못 주었어요. 네. 한동안은. 이고은 세터의 서브입니다. 길게 갑니다. 김주영 패스 페인트 코도 올렸고 캐시의 공격 받아내는 표승주. 라자레바 빈 것으로 임명욱의 수비. 김희진 막혔습니다. 라자레바 블록아웃. 캐시의 얼굴에 맞고 자 라자레바의 공격이 지금 켈시 얼굴 쪽에 맞고 아웃됐죠 켈시. 라자레바도 좀 미안해하는데 네, 네. 스윙을 빨리 했어요. 네. 그래서 브로킹이 손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해서 빠졌어요. 네, 빠지면서 자기 손 사이로 넘어오면서 얼굴에 맞았죠. 자 라자레바 선수의 5세트의 거침은 세터 조성화 선수에서 범실. 자 7대5에서 7대6을 주는 그런 서브 범실이네요. 항상 지금 뭐 간격이 한 점, 두 점으로 네.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죠. 전세안이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서브는 대윤아. 신영경 리세이브. 라자레바! 라자레바 지금도 인! 라자레바 선수의 오늘 아주 막강 화력이 4, 5세트에서 불을 뿜습니다. 자, 스트레이트가 비면은 스트레이트를 때리고 네. 또 스트레이트를 따라서 길게 오면 크로스각이 비니까 크로스를 또 각을 내고 네. 다양하게 지금 코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39득점. 1세트부터 지금 5세트까지 보고 계신데 1, 3세트는 도로공사 그리고 2, 4세트는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뒀고 마지막 지금 5세트는 8대6으로 2점을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승점 2점을 딸 수밖에 없는 이 경기에서 2점이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라운드 돼요. 기업은행의 서브 미역 서브 놓습니다. 먼저 토스로 캐시에게 캐시 때립니다. 임명옥 언더토스 전세안 스파이크 성공. 전세안 수비를 서둘렀어요. 라자레바 선수가 여기서 자기 손에 빗 맞았어요. 네. 김명 나오고 다시 코트에 김수지 들어가 있는 기어분행 서브는 도로공사의 캐시입니다. 라자레바 지금도 득점 연결됩니다. 오늘 40득점째 라자레바. 뭐 지금 기업은행은 이제 볼이 뜨면은 뭐 거의 지금 라자레바 선수한테 지금 볼을 올리거든요. 점유율이 한 60-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보면 거의 뭐 70% 가까이. 그러네요. 9대 7로 2점 앞서고 있는 기업은행. 도로공사의 공격. 박정아 때립니다. 득점. 박정아의 포인트. 자 그러나 뭐 점수 차이는 뭐 한 점밖에 안 납니다. 네. 뭐 두 팀 모두 이제 여기서 한두 점, 두 점 정도 이제 싸움이 되겠어요. 어느 팀의 수비 성공이냐, 어느 팀의 범실을 그렇죠. 없느냐. 네.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서브는 전세안. 전세안의 서브. 오른쪽 후위에서 라자레바 이번에도 성공. 라자레바가 경기를 지배하는 기업은행. 뭐 사실 이제 저럴 때는 알면서도 못 맞거든요. 라자레바 선수가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뭐 지금 득점이 나니까 조성아 선수가 딴 곳을 줄 수가 없어요. 네. 10대 8입니다. 서브는 표승기. 전세안 리시브. 박정아 뚫어냈습니다. 예, 마치 그 박정아와 라자레바의 싸움으로 좀 압축이 됐죠.
아, 뭐 박정호 선수가 지금 뭐 앞에 크로스 각은 김수희 선수가 있는데 네. 아, 과감하게 아주 빨리 때리면서 또 김수희 선수는 본인이 알아요. 지금 네. 빠진 거를. 박정호 선수도 오늘 공격 성공률 40% 넘고 자, 정대영은 벤치로 나와 있습니다. 서브는 우수민. 우수민의 서브. 아, 리시브가 조금 김규현 흔들렸고 라자레바가 손을 들어 넘깁니다. 도로공사의 동점 기회. 박정아 스파이크 뒤에 커버 우수민. 다시 한번 스파이크 박정아 받아내는 김주영 김수지. 우수민의 2단 연결 박정아 때립니다. 블록아웃 동점을 만드는 박정아. 아, 박정아 지금 네. 아, 뭐 박정아 선수 잘 때렸고요. 네. 또 연결시킨 그 언더 백토스. 어, 정말 잘 올렸어요. 우수민 선수요. 그렇죠. 우수민 네. 선수가 사실 저렇게 어, 잠깐 들어가 가지고 저런 역할을 해 주는 거는요. 자, 여기까지 왔어. 서로 믿고 가야 돼. 괜찮으니까 리시브 안 되더라도 가서 강하게 때린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옆에서 도와줘야 돼. 다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 자. 자, 화이팅. 자 이제 서로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고 네. 어, 또 어, 같이 볼이 올라가면은 공격하는 사람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남은 네. 선수들은 어택하바 들어가지고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볼을 안 놓치려고 어, 해야 되겠죠. 자 정말 5세트의 숨가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기업은행과 도로공사 10대 10 세트 스코어 2대 2 점수는 10대 10 서브는 우수민 리시브 김주야. 오른쪽 후이 라자레바 라자레바의 공격 아웃됐습니다. 자 5세트의 첫 공격 범실이 나오네요. 라자레바 그러면서 지금 전세현 선수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뜨끔했어요. 네 손을 뺐습니다. 11대 10 역전이 됐습니다. 전세현 선수도 손을 잘 뺐네요. 네 저거 맞을 가능성도 꽤 있었거든요. 라자레바 스파이크. 자 지금 우수민 받아냈고 박정아 푸시 김규양 때렸습니다. 터치아웃. 다시 점수는 동점 11대 11. 자 지금 김정 선수가 아주 잘 밀어 때렸죠. 손목보고 네. 길게 잘 봤어요. 김규양 선수도 오랫동안 득점이 없다가 지금 포인트를 냈습니다. 조성화 세터는 좀 나왔고 전위 쪽에 높이 보강 김현정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는 김수지. 김수지 서브. 오! 서브 득점! 김수지의 서브 득점! 자, 그러면서 다시 재역전 기업은행. 자, 특히 이제 서브를 지금 중점으로 하는 전세환하고 임명웅 리베로 사이인데 네. 아, 두 선수가 김종민 감독 작전 시간을 부릅니다. 좋아, 좋아. 기본부터 기본부터 정확하게 네. 어. 자, 공격수 믿고 네. 어. 가자 가자 괜찮게 어. 사실은 뭐 지금 도로공사가 지금 서브리시브 둘이 콜사인이 없어서 양보하다가 먹었는데 다른 거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상실감을 뭐 감독이 작전 시간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전세안 김수지의 서브입니다. 앞서서 서브 득점. 전세안 리시브. 박정아 스파이크 받아내고 있는 기업은행. 볼은 김주향에게 왔습니다. 김주향의 공격 터치아웃 득점. 자 김주향 선수가 이 전의 공격도. 네. 저런 형식의 공격으로 지금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손끝 보고 나가면서 수비 멀리 네. 보냈어요. 똑같은 공격이 나왔어요. 자, 육세영 선수도 웜업전에서 상당히 기뻐합니다. 전세한 리시브 올라갑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자, 김주양의 좋은 수비. 김주양 넘깁니다. 도로공사의 공격 박정아에게. 박정아 득점. 자 12대 13을 만들었습니다. 한 점차. 정말 이 두 팀의 경기가 오늘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볼 처리가 김희 선수가 좀 어렵지만 저런 볼 처리가 좀 돼줘야 돼요. 네. 김우재 감독 작전 시간입니다. 소리 냈어요. 연결, 연결. 유진아, 뜰 때 소리 지르면서 뜨고 같이 책임지는 공격한다고 생각해. 안 나도 다 준비하고 지금부터는 하나 싸우면 하나. 자, 파이팅! 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김수희 선수가 네. 가지고 이렇게 몸을 톡톡 쳐주고 했거든요. 네. 네, 볼만 살려놓으면 되는데. 자, 조성화 세터의 표정은 그래도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쫓아와서 마저 5세트도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점수는 바로 돌려야 네. 이게 이제 그나마 여유가 있거든요. 돌리면 매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박정아의 서브입니다. 표승조 리세이브. 오른쪽 후위 라자레바 성공 매치 포인트. 라자레바. 자, 이제 공격이 좀 거치니까 네. 볼이 거치니까 수비가 돼도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 라자레바의 공격 구질이 저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라자레바 오늘 42득점째. 매치 포인트를 만든 IBK 기업은행 서브 김주향. 임명욱의 리시브. 켈시 스파이크. 자, 손을 뻗었습니다. 켈시의 득점. 자, 지금은 이제 자기 타점을 또 잡았죠. 네. 켈시의 공격. 김주향이 손을 댄 것을 신현경이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루공사 이고은 세터의 서브입니다. 신현경 리세이브. 라자레바 스파이크. 브로킹 걸립니다. 다시 갑니다. 라자레바 공격 득점. 경기를 끝내는 라자레바. IBK 기업은행이 도로공사에게 5세트 15대 13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지금도 첫 번째 공격은 브로킹에 맞아서 다시 나온 볼을 네. 두 번째 공격은 바로 또 이게 다른 형태로 하면서 이제 오늘 경기를 가져갔어요. 네. 특히 오늘 네 번째 세트 때 혼자서 15득점을 하면서 네. 그게 발판이 돼서 오늘 5세트까지 끌고 가면서 경기를 가져갔거든요. 오늘은 뭐 라자레바 선수가 정말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의 그 위기를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한 안나 라자레바 선수입니다.